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대표님, 예. 예, 안녕하세요. 이재일 변호사님. 예, 대표님. 네, 연일 저의 오지랖 때문에, 예, 아이고, 말씀이요. 예. 변호인으로 저를 먼저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우리 2시 방송 끝나고, 이재일 변호사님한테 페이팔에 관해서 전 자료를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님께서 이게 지금 이용원 대표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하는데 네. 지금 뭐또 이제 최근에 페이팔 그리고 국민은행 아까 홍예식 선생님께서 리플에 국민은행도 저쪽에서 막 한다 그렇게 네. 변호사 말 들어라 이제 막 하는데 저희는 국민은행도 다 봤어요. 다 예. 검토를 하고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개혁본 사무실에 회원님들 오시면 국민은행이든 페이팔이든 이제 다그 내역을 알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이제 그러지 않도록 이제 조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 저쪽에서 이게 계속 지금 통장 깔아 그러는데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예, 왜냐하면 녹화했습니다. 예.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도 이제 한 건이 여러 건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또 이제 이종원 대표님 또 고발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건으로 유사한 건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제일 FM이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불기소 이유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 얼마가 수사 입금되고. 결과에 보면 경찰이 불기소 이유서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불기소 이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네네. 그래서 그 액수나 이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네. 저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내용들을 기록을 본 사람들은 이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네. 만약에 이제 저기 그 이게 처분 결과가 뭐 기소든 불기소든 그래서 공소장이 됐든 불기소 이유서든 다 결론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저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기후내자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광화문 박근혜 퇴진 당시에 그 40억이 들었다. 아, 그때는 40억 총 촛불집회 금액이 들었다. 40억이 들었고 38억이 지출됐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사로 알수 있다. 근데 이종원 대표는 뭐냐? 근데 20억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저희 그 20억인가 21억인가 예, 먹은 그렇죠. 데서 21억 그 돈이 기사가 많이 났어요. 개국본 20억 치면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누구죠? 그 기후내자 TV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통 이런 집회를 네. 일치 한 차례 할 때마다 보통 한 1억 1억 5천 5천에서 2, 2억 이 2억 정도로. 정도 이렇게 든다고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반박이라는 게 고작 이제 이종원 대표는 기사만 내놓고 얘기한다. 본인이 직접 20억, 21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는 커뮤니티 글에 이제 시사사바 TV 커뮤니티 글에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걸 보고 그게 전에 이제 시공 방송부터 아, 계속 요거는 제가 그래서 좀 하는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예. 여러분들, 저도요, 알다시피 제가 통장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저도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총액을 알았어요. 왜냐면, 모금이 되는 족족, 저희가 집회 비용을, 그 당시에 그렇죠. 수시로 했으니까요. 예. 수시로 집회 비용을, 뭐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총액이 얼마가 거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나니까, 얼마가 나오고, 저희가 촛불 집회가 끝나고, 촛불 집회 정산 보고서를 회계 사무실에 맡긴 다음에 총 얼마가 거쳤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알 그러니까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김의경 실장님, 당신은 이제 그 이종원 대표님의 직원도 아니었고, 김의경 그렇죠. 실장님 개인 통장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네. 이런 내용들이나 보면, 그러니까 시공에서 지난번에 이종원 대표님 6시간짜리 그 저격하는 방송을 한 이후에 네. 계속 보면은 이렇게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반론을 하면은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중요하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액수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서는 이 가려진 이름, 이 사람 누구냐? 이 금액이 이 사람은 살짝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 누구냐? 계속 이제 사준모식 프레임으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결과로 수사가 이제 얼마 안 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사 결과를 일단 보여주고 만약에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었으면 이정원 대표님 스타일상 다 오픈하죠. 저는 다 오픈해요. 당연히 오픈할 텐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고 하는 게 사실은 사준모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궁금한 게이 엑소보다 저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여기서 이렇게 입금을 많이 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도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이제 흠집잡기를 하면서 이건 또 밝혀, 이것도 대답, 이것도 대답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저희 다 이제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이제 실오라기 안걸 지체로 다 이제 발가 벗어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절차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이종원 대표님께서 이종원 대표님이 이제 소유하던 페이팔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개를 하셔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저기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보시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 그래도 이건 그럼 개인 통장이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 거 아니니까 이제 오픈해도 되지 않냐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럼 좀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페이팔로 왜냐면 국민행도 아까 그 홍예식 선생님 그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행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그것도 이제 교육본 사무실에서 공개를 하는 거였고요. 이 페이팔로 그 당시에 그 촛불 집회 당시에 2019년 가을에 이렇게 1차부터 15차, 12월 15일까지 그 입금하셨던 분이 344분 정도 돼요. 아까 다 확인하셨구나. 344명. 344명 정도 되셨고, 그리고 이제 총 6개의 화폐가 있었어요. 미국 달러가 물론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엔화도 있었고, 그리고 유로화도 있었고, 영국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이렇게 6개의 화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미국 달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이렇게. 달러가 22,360불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2,5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 2,570에서 50 얼마 빼고, 그러니까 개인 기존에 있던, 기존에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표님이 촛불 시작 전부터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2,500 한 10만 원 정도? 그 금액을 344로 나누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1인당, 예. 그렇죠. 페이팔 수수료 띄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만 5천 원 정도가 1인당 평균적으로 물론 더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더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분도 계시지만 평균 액수가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7만 2천 원. 7만 2천 원에 뭐 아무튼 그 정도 액수가 딱 나왔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종원 대표님 못 믿겠다는 측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 6개 화폐 중에서 다른 화폐로 입금한 사람도 있다. 아니에요. 페이팔로.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그런 주장을 해야지 차라리 타당할 테고 적어도 이 6개 화폐로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온 것은 맞아요. 그 페이팔 계좌는 저희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이런 해명까지 해야 하나 해바라기님 말씀처럼 저도 그게 이런 참 부분. 비참해요. 왜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까지 사실은 해놓고 이제 이게 와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픈하지 말자는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 시민들의 작은 정성들이 물론 큰 정성들 작은 정성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진심들이 모여서 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촛불 집회하셨던 시민들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분들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을 일일이 몇 명이 얼마 이게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도리가 아니거든요. 경우가 맞지 않은 거 사실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그 광주에 가셨잖아요. 이종원 대표님하고 곽동쌤하고 저기 장영진 기자님하고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5.18그 가두행진 하셨던 가두방송 하셨던 그 참여 차명수 선생님. 선생님 보시고 그때 장 기자님하고 대표님 막 우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개국본이다. 이분들이 광주에 계신 개국본들이다. 그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저도 그게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개국본 명예고요. 당시에 이렇게 뭐 현장 모금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제가 알기로 그 시공 측 최영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촛불 집회 당시에 그 일을 하셨던 분으로 알아요. 최영민 감독은 그 당시에 정봉주 TV 송출하려고 진짜 최영민 그 자가 정말 양심이 없는 게그 사람은 촛불 집회 다 나와서 지가 정봉주 TV로 중계를 했던 자예요. 현장에 있던 자예요. 예. 그러면 당시에 현장 모금이 없었다는 걸잘알수다 있잖아요. 알죠. 더 괘씸한 건 누구냐면 손혜원 씨예요. 손혜원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까지 알고 저의 옆에서 얼마나 저희가 돈을 깨끗하게 관리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저렇게 선동을 하니까 제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시공에서 당시에 현장 모금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한데도 사실 최영민 감독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왜 우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 외국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페이팔, 그 페이팔도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나 이 시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바로 계좌로 그할수 있는 없는 분들이 페이팔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붙여 이제 복사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것 같은데 그분들 정성을 우리가 일일이 지금 6개 화폐가 344분 7만 2천 원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 정말 이게 아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허위로 이제 유포되는 이런 사실들은 적어도 결국은 명예를 위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다 법적 조치 벌써 한 7, 8건 했죠. 크게. 아무튼 계속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적 있고 조치. 그래서 법적 조치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방송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이제 손혜원 전 의원님도 나오시니까 오늘 그 워딩이 있어가지고 커뮤니티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죠? 저기 기운내자 TV. 기운내자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이제 그 만약에 이게 형사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이게 군산지청에서 군산에도 법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정말 옛날에 이제 군산에 세대재지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재재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세대재지 사택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군산이 나오니까 저도 반갑기도 하면서 딱 그랬었는데 만약에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아니, 잠깐, 군산지청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털라 그런 게 아니라, 응? 이렇게 법적 허위사실 조치, 유포를 매일매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말로 미국이나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군산에 살든 베를린에 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왜냐하면 베를린에 살든 미국에 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할순 있어도. 그렇죠. 미국에서 같은데 송달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달이 안 돼서 재판이 몇 년씩 딜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근데 만약에 군산이다 내지는 뭐 군산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더라도 이제 국내에 있는 지역이면 마침 군산에는 이제 지청도 있고 지원도 있기 때문에 군산지청이랑 군산지원에서 이런 재판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이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제 대표님이 지금 방송에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법적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주세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기후내자 TV 아까 제가 앞서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제 익명으로 이제 얼굴이 보통 이제 유튜브와는 다르죠. 물론 그렇다는 게 이런 나쁘다는 애들 건또 아니고요. 들어왔어요. 국민은행은 왜안 까? 저런 애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쵸? 냅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계속 이제 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악플러 누구였죠? 누구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악플러를 또 초대해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뭐 이제 어떤 분은 잘못 사는데 대표님은 잘 산다 막 이런 그러니까 조국 식으로 장관님은 변호사 비용이 없어갖고 집을 팔았는데 나는 무슨 호화주택에 산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사실을 쓴 거기서 놈들도 있고. 왜냐하면 집을 판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고작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기서 이제 이종원 대표가 아파트를 주택이라고 아파트를 헷갈려 한다. 이게 뭐냐면 조중동이나 국힘에서 프레임 잡는 옛날에 김남기 의원이 뭐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이겨가지고 막 회자되게 하는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논점을 실질적인 흐리게 하는 내용은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은 그분과 대표님에 대해서 서로 허위의 사실들을 이렇게 낸다는 거죠. 대표님도 제가 말씀 들어봤지만 그렇게 막뭐 고가의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 굉장히 아니에요. 저도 안타깝고 그래도 메이커 알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방송하면서 제가 왜냐면 이게 개국본의 명예고 개국본은 정식 회원으로 이어진 단체잖아요. 다른 이제 시청자들이 있는 유튜브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원들께서 이렇게 명예를 중시하시는 거고 그걸 이제 그 대표님께서 대표를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정말로 대표님이 이런 시사타 파티 개국본 이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저는 7시간 녹취록을 가지고 제가 시민단체를 고발 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잠깐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알아요.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님이 7시간 녹취록으로 시민단체 고발 대리인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막 고발을 했고 이제 이달 안에 다 결론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정말로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명수 기자님과 이종원 대표님과 장인수 기자님이었어요. 알, 제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알 만한 사람 알아요. 이명수, 장인수, 우리가 그 당시에 7시간 녹취록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정말 사리사욕을 생각했다면 그 장인수 기자님 MBC 방송 나오기 직전에 그거 잠깐 워딩을 내는 바람에 굿모닝 추청이 그랬잖아요. 예, 그거 굿모닝 흘려, 추청에서 그 정문영이라는 애가 그거 흘려갖고 그 이명수가 흘리는 엄청나게 항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명수 기자님이 방송에서도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예. 출퇴근 방송 하시면서도. 그래서 네. 그렇게 흘리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가처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좀 약해진 것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그때 그 7시간 녹음 파일이 굉장히 잘 보도가 되거나 잘 만들어졌으면 제가 장인수 기자님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면 네. 굉장히 잘 나왔을 텐데 이종원 대표님은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든 정말로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님 꽃길만 가시라 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이건 유튜브에서 하면 안 돼. 너네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공중파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싹 음지에서 있었어요. 음지에서 일을 다 했어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오히려 열공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걸 방송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종원 대표님이 당시 열공 사장이었던 정천수 대표를 싫어하는 거였어요. 저랑 싸웠죠, 그때. 예.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싸운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저간의 사정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워딩들도 있던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많이들 의견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켜보는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이제 시민들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 개국본 회원님들 명예 이것 때문에 대표님은 지금 정말로 사재를 털어가지고 변호사비도 주시고 저한테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명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예전에 사준모나 이제 조중동 측에서 프레임 잡아서 공격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3년 정도가 지나서 재생산되는 이런, 오늘도 촛불 집회 때문에 이종원 대표님이 고소고발당하는 이런 상태는 정말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이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결국 법적 조치밖에 없거든요. 네. 누구서 사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는 거고 법적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굿모닝 충청 같은 경우에도 굿모닝 충청에서 그 대표님 송 대표님인가 그 굿모닝 충청 대표님은 그때 막 이제 하면서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언중위에 해가지고 언중위를 통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해야지 뭐 이런 말씀했는데 저희 했어요. 언중위를 우리가 이걸 가타부타 방송에서 저들이 떠드는 것처럼 방송에서 막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방송에서 괜히 시민들께 여러 가지 이런 막그막 색경한 좀 놀라시도록 할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중에다도 저희 해갖고 25일인가 저희 언론 내일 이제 모레 내일 모레죠. 그때 내일 모레. 언론중재위원회 해갖고 다 하고 그 기사를 쓴 정문영 씨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고소고발 법적 조치 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중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 여러 기사들이나 보면 촛불 집회 관련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저기 시공 그때 방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굿모닝 충청이나 여러 저기 기후네자 TV나 이렇게 주장하는 촛불 집회 그 자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허위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캐치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 이건 그렇죠. 기사 검색만 해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이렇게 법적 조치도 합니다. 법적 조치도 하고 그 불필요한 건 물론 안 하고요. 이제 시민들이 염려하실 만한 것들은 당연히 이게 물론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고 아 너무 이게 뭐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종원 대표님 잘 아는데 워낙 주변에서 많은 조언들을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도대로 가고 적어도 이러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촛불이나 개국본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이 이렇게 명예가 훼손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늘 우리가 실컷 얘기했던 페이팔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부 다 이제 수사 결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마찬가지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를 이종원 대표님 6시간 방송에 저격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다뭐 법적 조치 취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예. 예 그리고 법적으로 이 결과가 정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 개국본과 이종원 대표님이 저기 많은 저기 허위 사실에 시달렸는가 이런 걸알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편해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하면서 편해요. 사실 변호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보수를 잘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정말로 이쪽이 억울한 편이면요 변호사가 힘이 나서 일을 해요.
제가 지금 저 특히 예전에도 저는 유튜브 요즘 이제 윤석열 정권 때문에 TV를 잘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지금 또 유튜브를 또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팩트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팩트 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아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들 조언 주시고 이종훈 대표님도 거기 이제 맞춰가지고 딱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적재적소로 하니까요. 그런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요. 제가 돈을 벌라고 욕심내고 막 그랬다 그러면요. 이명수 기자 꼬셔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텍스트 작업을 7시간 녹취록을 다 했어요. 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터트렸다 라고 하면 엄청난 슈퍼챗을 받고 엄청난 막, 우리 회비가 계급본 들어오고 했겠죠. 근데,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공수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으면서 어떤 제보가 언론사에 들어왔냐면 공수처에 처벌될 만한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찍어놨다. 동영상을 찍어놨다는 것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할 테니까 이것을 6억을 제시를 하더래요.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방송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안 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이제 뭐 그와 상대도 안 되는 정말 7시간 녹음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주당 쪽을 위해 가지고 일했던 이런 저기 우리 개국본과 저기 이종훈 대표님인데 너무 이렇게 음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누구보다도 그 당시 상황을 이재일 변호사님이 아셔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를 좀 그래도 믿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무실에 오셨을 때 국민은행 계좌, 페이팔 계좌도 다 까드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무 억울한데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했더니 어차피 경찰에서 나중에 사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수사 상황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고 불기소가 되면 불기소 이유서인데요. 네, 거기에 지금 다뭐 이미 다그 적시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쟤네들한테 지금 이게 타진요성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 까면 저거 하라 그러고 저것 까면 저거 하라 그러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조언들을 받았고. 타진요 더하기 사준모죠. 사준모. 그렇죠. 타진요 더하기 사실 그래갖고 제가 승질을 좀 죽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아마 욕먹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그 뭐하러 총액 또 공개했냐. 또그 입출금 내용 0이라는 거왜 공개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제가 억울하면 못 사는 성격이라서 그거는 좀 보여줘야 됐으니까 우리 변호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니 변호사님 그래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방송 보니까 미시 USA에서도 뭐 여론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보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오늘 잘 그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이렇게 해야지 좀더 이해가 되고 반대편에서도 좀 이제 좀더뭐좀더뭐좀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우리 끝까지 우리 나중에 법적 조치 잘 해갖고 우리가 옳았다는 거꼭 증명을 같이 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늘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님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것들이 또 가장 신상을 잘 털어갖고 공격하는 게 저들의 조중동 기레기들 스타일이니까 이재일 변호사님도 100% 저것들 공격할 겁니다. 어쨌든 이재일 변호사님도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별 말씀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또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욱하는 게 있어서 오늘 그렇게 까지 말라는 걸 깠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저런 치사한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어쨌든 우리 어차피 나중에 수사 결과로 다 얘기하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하여튼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저희 끝까지 진실을 밝힐 때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